칭찬은 광택 폴리싱을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광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폴리싱 말 그대로 연마를 하는 건데, 근데 광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브리즈입니다. 오늘 주제는 광택에 대한 건데, 광택을 까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광택을 까는 거는 일단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차예요. 신차인데 왜 광택을 깔려고 하느냐. 자, 이 차 같은 경우는요, 신차일 때 유리막 코팅을 하지 못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기 너무 크잖아요, 세차하기가. 그래서 자동세차를 이외하셨는데 차량의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 스크래치를 지우려면 광택 작업을 해야 돼요. 광택이라는 건 뭐냐면요, 폴리싱 말 그대로 연마를 하는 건데, 기계를 들고 광택기로 연마를 하게 되면 광택 컴파운드가 들어가고 그게 회자를 하면서 연마를 해요. 스크래치가 난 만큼 깎아내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난 만큼 계속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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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얇아지게 됩니다. 차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피부에 껍데기를 한꺼풀 두꺼풀 벗기면 피부에 좋을 게 없잖아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광택을 내게 되면은요, 이 클리어층의 경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광택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 유리막 코팅. 광택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광택하면은 유리막 코팅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광택 비용이 시중에 7만원, 10만원부터 정말 비싼 데는 200만원 되는 가는 데도 있어요. 광택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렴한 광택일수록 일단 작업을 빨리 해야겠죠. 인건비가 적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막광택이에요. 말 그대로 막광택, 뭐 상사광택이라고도 하죠. 그냥 놓고 막 까는 광택, 또는 기스가 나 있는 거를요, 이 스크래치를 안 보이게 하는, 감추는 그 작업이 또 있어요. 그 컴파운드가 유성인데 이거를 감춰요. 하지만 세차 한두 번 하면 다시 나와요, 그 기스가 감췄기 때문에. 그렇게 싼 광택이 있고, 듀얼 광택 또는 데미지를 정말 적게 내는, 시간이 대신에 오래 걸려요. 막 하루에서 하루 반 이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광택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광택을 왜 해야 되냐, 한 5년에서 한 8년 정도 탔을 때 차에 광택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광택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광택을 했을 때는 유리막 코팅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 같이 출고한 지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스크래치 조금 있다고 해서, 미세한 기스 좀 있다고 해서 나 이거 용납 안 돼, 지우고 싶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또 기스가 나요. 그때마다 맨날 광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스크래치에 대해서 조금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조금 낫다고 해서 광택 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스크래치가 좀 많은 부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폴리싱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현재 클렌징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클렌징 작업만 하고 나서 바로 탈지 후에 유리막 코팅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광택도가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듀라힐 유리막 코팅, 스크래치가 복원되는 유리막 코팅이에요. 자, 이 유리막 코팅은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시공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리막 코팅 시공할 건데, 시공한 후에 여기에서 광빨이 더 올라가요. 엄청 좋아지겠죠? 자, 검은색 차량들은 스크래치 나면 잘 보이죠? 그래서 흰색 차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미세한 기스들이 뜨거운 물, 뜨거운 태양빛 또는 뜨거운 열, 이 세 가지로 해서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는 제품이에요. 유리막 코팅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관리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거는 자동세차를 돌리시면 안 되시고, 두 번째, 출장세차 절대 하지 마세요. 자동세차보다 더 안 좋은 게 출장세차입니다. 왜냐면 물을 뿌리지 않고 세차를 하기 때문에 도장면 위에 있는 먼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닦아버려요. 그럼 얼마나 스크래치가 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스크래치가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이들 그리고 주수석에 타시는 분들, 내 차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타고 뭐 비비고 하세요. 이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를 또 방지하시고 싶으시면은 도어 컵, 도어 엣지 등등의 PPF 시공 또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한 편의 영상의 팩트는 신차는 광택 폴리싱을 절대 하시면 안 되시고요. 광택 폴리싱을 유도하시는 매장은 잘하는 매장이 아닙니다. 더 보호 쪽에 더 많이 보호를 더하고 싶다. 신차일 때 PPF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더 좋은 내용, 팩트, 그 다음에 꿀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